그룹 21 출신 산다라박이 누드비치에 호기심을 드러냈다. 27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의 산다라박, 브라이언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백가는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은 게 있냐? 는 질문에 누드비치를 진짜 가보고 싶다 고 밝혔다. 예, 브라이언은 전 미국에서 가봤다. 수영복을 입고 갔다. 수영복을 안 입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데 안 입은 분이 많았다. 근데 괜히 갔다. 몸짱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몸과 여성, 남성이 다 있다. 다 오픈돼 있어 깜짝 놀랐다. 며 경험담을 전했다. 그러자 백가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수영했는데 너무 좋더라. 한국에서는 위험할 수 있지 않냐. 혹시나 죄가 될 수 있고 한번 가서 보는 것보다 느껴보고 싶다 고 털어놨다. 산다라박도 가보고 싶은데 요즘 케이팝이 너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걱정된다. 며 안경 쓰고 가볼까? 라고 의견을 물었다.